새해를 맞아 엄마를 모시고 건강검진에 나선 영희. 2호, 6.25, 4.5 시력검사도 하고 찰칵찰칵 엑스레이도 찍고 허리도 쫙 펴고 키도 재는데 어라, 엄마 키가 전에 비해 2cm나 줄었습니다. 대체 2cm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오늘은 뼈에 관한 놀라운 사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이 사람이 키가 큰지 작은지, 어깨는 넓은지 좁은지, 우리 몸의 기본 골격을 만들어주는 뼈는 이런저런 충격을 받더라도 우리가 크게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머리뼈가 없었다면 우리는 머리를 조금만 다쳐도 뇌까지 상했을 것이며,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가슴뼈가 없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껏 포옹조차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뼈가 없었다면 우리는 호흡도,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을 것이며,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지 않아 생명을 유지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신체기관 뼈. 그런데 하나 신기한 건 이 뼈의 개수가 아기는 300개 이상, 어른은 206개로 아기가 어른보다 훨씬 더 많은 뼈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기들의 뼈는 주로 연골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연골이 뼈로 변하고 작은 뼈들이 큰 뼈로 융합이 되면서 뼈의 개수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희 엄마처럼 나이가 들면 키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통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70세가 되면 젊은 시절 가장 컸을 때보다 약 3cm 정도 키가 작아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중력의 압력으로 척추 디스크 사이에 공간이 없어졌거나, 등 근육이 약해졌거나, 혹은 좋지 않은 자세로 인해 키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지 않은 보통의 경우에도 아침 저녁으로 1.5cm 정도는 키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아침에 가장 크고 오후에 작아졌다가 밤에 가장 작아진다고 하는데, 이는 중력 때문에 일어난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척추뼈가 중력으로 인해 아래쪽으로 압력을 받다 보면 더 구부러져 길이가 짧아졌다가 밤이 돼 누우면 다시 척추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조금이라도 큰 키를 갖고 싶다면 신체 검사는 오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뼈는 알고 보면 무쇠팔, 무쇠다리, 쇠보다도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뼈를 구성하는 무기물인 칼슘과 인산염 덕분으로, 예를 들어 우리 몸에서 최고로 중요한 장기인 뇌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머리뼈는 1톤이 넘는 무게에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는 것입니다. 어? 아닌데? 영화 보면 나무로 만든 강목에도 깨지던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건 바로 뼈는 유리처럼 강도는 높아도 탄성이 약하기 때문에 1kg, 2kg, 3kg 이렇게 서서히 무게를 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한 번에 세게 빡! 중력 가속도에 질량, 높이까지 비례해 압력이 가해지다 보니 아무리 튼튼한 뼈라도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쇠보다 강한 뼈라도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성장기에는 뼈를 만드는 세포활동이 활발하지만 30대 중반 이후에는 뼈를 파괴하는 세포활동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으로, 이럴 땐 조깅이나 에어로빅, 자전거 타기 같은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해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독일 외과의사 줄리어스 울프에 의해 발견돼 울프의 법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압전효과는, 뼈는 큰 압력이나 부담을 받으면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 칼슘을 추가로 만들어 스스로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 주지 않을수록 거기에 적응해서 더더 약해진다고 하니, 오래오래 무쇠팔, 무쇠다리, 튼튼한 뼈를 갖고 싶다면 적당한 부담을 주는 운동을 꼭 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